지존 등극. 자, 거의 지존 등극이네요. 야, 진짜 악세사리가 이제 다 끝나버렸다 형들. 어? 전속 최초 이거 어떠냐 형들아. 진짜 나 며칠 동안 나 잠 못 잘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7짜리나 이거 어떻게 뭐가 다른 거지? 한번 보고 싶긴 하네. 자, 방어력이 무려 그러면 두 개면 4방 올라가고 근거리 데미지 2, 명중 2, 스턴 내성 4가 올라가네. 그치? 지금 스펙에서 내거 이 정도 올라간 거면 진짜 대박이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 이거에서 이거 올라간 거잖아. 여기서 경험치 획득이야 2. 야, 근거리 명중 2, 근거리 데미지 2, 스턴 내성 3. 여기에 자, 이거에 뭐 HP는 신경 쓰지 말고 30, 방어 2방, 리덕션 1회, 확률 데미지 리덕션 3, 홀드 3, 지속 데미지 감 3. 야, 미쳤는데 이거? 여기에 검기 2, 1, 3, 3. 야, 그럼 방어구가 지금 몇 방 올라간 거냐? 야, 쌈이야, 지금 스펙업 얼마나 됐는지 총 빠르게 계산해봐. 자, 오늘 총 스펙업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들 방 8, 근대모 금명 4, 스턴 내성 7회, 홀드 내성 6, 확률 추가 데미지 3회, 확률 데미지 리덕션 3, 지속 데미지 감소 3, 축소모 감소 2, 경험치 2%에 피통 50, 리더 1 올랐습니다. 네, 이 정도밖에 안 올랐네요 형들. 그리고 하나 더, 서비스. 야, 이제 각성하냐 이 좆밥이냐 그럴 수 있지만 이 캐릭이 좆밥이 맞았어요. PVP 근거리 회피 무시 1, 2, 원거리 회피 무시 2까지 예,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이제 서버 이전 나오면 발록의 망토, 발록의 핏빛 망토를 착용을 해서 야, 세트 효과를 한번 받을 겁니다. 세트 효과는 얼마 안 돼요. 모든 스탯 2에 스턴 적중 15. 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좀 실망스럽긴 한데 이거 스펙업하고 서버 이전이 열리면 전 서버에 있는 5악세를 카자형이랑 수삼이랑 이야기해서 살 거고요. 산 다음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한번 도전하는데 거의 한 100만원 돈이죠? 그러면 한 100번 하면 1억인가요? 2억 정도로 할게요. 2억 정도 해서 2억 정도 하면 처음에 할 거는 PVP 데미지 리덕션 무시 이거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원거리 데미지 리덕션 무시 근거리까지 맞춘 다음에 딱 여기까지 맞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더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마법 데미지 감소 무시까지 해야지. 결론은 뭐다? 다 한다. 근데 아직은 저에게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네, 빵꾸 3마리 아직은 제가 뭐 이거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형에 있는 각성 컬렉도 다 해야 돼요. 여기 건 다 끝났어요. 원거리 쪽 빼고는 일단 다 끝났어. 급한 거는 변신은 끝났고 인형에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할 거예요. 자, 공포 내성도 합니다. 공포 내성을 안 해도 된다 하는 형들 있어요. 합니다. 전부 다 해야 돼요 이거는. 그 뒤 등거리 거를 다 끝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변신으로 다시 갑니다. 넘어가서 원거리 거를 다 할 거예요. 원거리 걸 다 끝내고 나서 다시 인형으로 가서 인형의 원거리 끝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닉네임부터는 빅보스가 아닌 칼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섭 지존이 될 정도 됐기 때문에 칼리라는 닉네임을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칼리라는 닉네임을 다 안 써요. 칼리라는 닉네임을 쓸 때는 전섭 지존을 할 생각을 했을 때 칼리라는 닉네임을 씁니다. 리니지 2M에서 현존하는 1등 캐릭 제가 가지고 있고요. 리니지 M에서 현존하는 1등과 1등 진 포르브카우스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캐릭. 지금 과금 안 한 두 달 넘었어요. 이것도 과금 좀만 하면 1등에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싸레 연대기에서 전섭에서 신화 변신과 인형이 가장 많고요. 레이브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 너무 성나가 진짜. 수영이 형 이게 뭐야 이게 진짜. 크라겐이 아직도 없어. 이거만 있으면 제가 번개 형 이겨요. 이게 없대니까 지금. 이거는 진짜 빨리 먹어줘야지. 자, 이번에 목표가 이거 끝내고 이거 끝내서 근거리 데미지 리덕션 1 올리고 이거 여기까지는 끝내놓을 생각이야. 6자리 기사단 컬렉도 다 합니다. 모든 컬렉션 다 합니다. 인트하고요 위즈하고요 스펙까지 다 합니다. 네, 일단 8 지휘관에 이거 회장 띄운다. 다음번에 뽑기 나온다. 6에서 7 띄우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휘관의 회장 뽑기 다음에 이거 바로 지를게요. 지르고 전섭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자리를 존나 뽑을게. 그 다음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할게. 8강까지 대신에 지휘관만 그렇게 마지막으로 할 거고 이거는 안 해. 팔찌는 올라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방어구 뭐냐 보호주문서 있잖아. 그 보호주문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거. 아니면 7강짜리 뽑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런 것처럼 이거 뽑기나 귀걸이 뽑기처럼 이건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축 7 용팔도 하자. 용팔이 뭐예요? 용사의 팔찌? 아, 씨발 하나를 했더니 또 두 개를 하라고 하네. 씨발 근거리 데미지. 와, 이거 잠깐만. 야, 원거리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네. 구집행에 야이 목걸이 야이 반지에 발록셋에 팔쌍 용반에 그 공격력으로 원거리로 나중에 클치해서 땡긴다. 찢어지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오다가 죽여버려야지.
형들 제가 구 집행검 띄운 다음에 멘트했던 게 뭐예요? 올 파락세 도전합니다. 가겠습니다. 얘기했죠? 불과 며칠 만에 올 파락세 거의 많이 맞췄습니다. 신화연금석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멘트로 그것도 합니다. 전설변신 빵꾸 떼운다고 했어요. 그거는 한 세트야. 연금이랑. 야 니니지엔 근데 나 존나 오래 할 것 같다 왠지. 야 나 왜 이렇게 캐릭터 보고 있는데 행복하냐 형들. 이게 정상이냐? 잠이 안 와. 나 비정상인가?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진짜 현존하고 있는 리니지 하는 사람들 중 모든 사람들이 오늘 지금 NC에서 넣어준 내 주가는 이게 뭔 일이냐? 어? 어떻게 이렇게 띄우냐? 이 지랄 떨었겠다 진짜로. 나도 뜰 때마다 깜짝깜짝 놀랬는데. 차후적으로는 야이 세트 다 맞춰야 될 것 같아. 야이 투구, 야이 망토, 야이 부추, 야이 장갑. 일단 지금 목표는 투구랑 망토는 먼저 안 맞출 거고 야이 목걸이랑 야이 반지부터 맞추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야이 부츠랑 야이 장갑부터 맞추는 게 맞는지. 진짜 형들아 이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놓은 거잖아. 이게 돈 있다고 돼? 돈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깡에다가 계속 지르는 사람은 없어. 예전 과거 열전샷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8짜리 강 용반 하나를 차고 있어가지고 8짜리 용반 하나를 더 띄우려다가 게임이 접혔어. 저도 발록 서버에서 그때 당시엔 용사의 반지가 아니었고 PC 리니지였거든요. 7 체력의 반지에서 8 체력의 반지를 띄운다고 뭐만 열받았다 하면 지르고 뭐만 열받았다 하면 지르고 하다가 저도 바포메트 서버에서 접혔습니다. 아 닌투엠에 쓴 거에 10분의 1이나 썼은 것 같은데. 왜냐면 캐릭터를 사서 돌았잖아. 아무리 빵꾸 캐릭터의 구대기 캐릭터라 하더라도 돈을 그동안에 많이 썼던 캐릭터잖아. 투용이 형 내 거 캐릭 이거 얼마야 지금 팔면. 15억이라고 못만? 너무 싼데. 안 되는 걸 다 해놨는데 나 15억이면 못 팔지. 네 15억에는 안 팝니다. 자 안경제비 안경제비 하면서 욕하는 새끼도 있으면 저 못 참습니다 이제. 안경제비랑 나랑은 겁나 친한 사이예요. 안경제비 형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개인 카톡 해가지고 비공개로 해서 술 한 잔만 사주라 바로 지하전 데리고 갑니다. 아이 김택진이 잘못했지 뭐 안경제비 형이 뭐 잘못했겠냐 매번. 어? 맞잖아 형들아. 모든 잘못은 다 김택진이 한 거야. 안경제비 형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자 그 형은 뭐야? 뾰로롱 하면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 형이야. 항상 뭐라도 주려고 하는 형이라고. 사탄을 물리치려고 막 이 지랄 존나 하는 형이라고. 이번에도 존나 하겠지.